가족리그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KB리그 나우 유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어느덧 리그가 6주차를 넘어 7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서서히 중반부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굉장했습니다. 네, 사실 시즌 초부터 이번에 팀 전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네. 네, 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리그가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매주 리그 보는 재미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과연 이번 주에도 그럴까요? 지난주 리뷰와 이번 주 프리뷰를 빠르게 살펴보고요. 나우피플 시간에 진짜 잘 나가는 리거 한 분을 모십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KB리그 나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6주차에는 난가리그 3라운드와 인터리그 2라운드 5, 6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주 이현욱 프로가 승부 예측이 어렵다고 한 만큼 예측률이 살짝 저조했습니다. 지난주 예측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항상 그 말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좀 생각하고 싶고요. 네. 사실 그동안 좀 예측률이 정확해가지고 좀 약간 그 제가 기고만장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굉장히 통렬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중하게 예측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사실 특히 이제 이변이 좀 있었죠. 네, 라운드에 이변이 좀 있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라운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순위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난가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포스코케미칼, 네. 한국물가정보, 킥스 이런 순서로 가고 있지만 승점이나 개인 승수를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네, 한 경기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차이고 네. 유일하게 지금 보물섬 정예팀이 네. 개막전 승리 후에 지금 4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물섬 정예가 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담리그 순위 볼까요? 수담리그 같은 경우에는 원익팀이 지금 단독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물론 고려아연, 수려한화천 등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이 수담리그도 역시 이 국내 5개 팀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일본 기원의 부진이 좀 눈에 띄고요. 네. 아직까지 개막전 이후에 리그에서 첫 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첫 승이 간절한 일본 기원 팀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섯 경기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가리그 3라운드 1경기, 이현욱 프로의 승패 예측은 맞았지만 내용이 살짝 달랐어요. 결과부터 보시죠. 네, 한국물가정보의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 네. 승리 결과가 나왔고요. 자, 이날 이제 팀 승리도 굉장히 컸고 또 강동민 선수가 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한국 바둑리그 네 번째로 와우. 통산 150승을 네. 네,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축하! 네,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요. 축하합니다. 강동민 구단이 올해 뭐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이날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에이스 결정전 최단 시간. 와. 그러니까 리그 최단 시간 경신을 했는데 네. 불과 36분 만에 대구의 끝이 났어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왕희찬 선수가 시간을 넘기면서 시간패 결과가 나왔지만 네. 이제 바둑 내용 자체도 한승준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한승준 선수의 승리를 끝이 났는데 사실 좀 에이스 결정전 치고는 좀 허무한 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다음은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우세할 줄 알았던 컴투스 타이잼이 밤 12시를 넘기는 혈투 끝에 무릎을 꿇은 경기였죠. 경기 결과 먼저 보시죠. 네, 셀트리온의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3대2 승리 결과가 나왔고요. 역시 이날 셀트리온의 승리에는 뭐 심재익 선수가 상대팀 일지명이나 다름없는 박건호 선수를 잡은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네. 역할을 했고요. 또 김명훈 선수가 하루에 2승을 차지하면서 네. 셀트리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컴투스 타이즘의 이 4지명 최재형 선수의 활약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4지명인 최재형 선수가 현재 전승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지현 선수와 함께 2명밖에 없는 전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지명이 이 정도 성적을 내주면 1지명 못지않죠. 맞습니다. 네. 너무나도 네,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의 대기록 행진이 멈춰선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 결과부터 볼게요. 포스코케미칼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킥스팀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었고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경기 중에 한 판인데요. 네. 바로 이제 신진서 선수의 KB리그 단일 리그 최다 연승 기록이 이날 멈췄습니다. 3년여에 걸쳐서 36연승이라는 이제 대기록을 세우고 있었는데 네. 이날 신진서 선수가 사실 1국 장고대국에 나왔어요. 네. 승리를 거두고 36연승 기록을 세웠는데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 원성진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 36연승 연승 행진이 36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본인이 제일 아쉽겠죠? 네, 이날 또 사실 신진 선수가 공교롭게도 하루에 3경기를 뛰는 굉장히 강행군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록이 멈췄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나 이제 바둑 팬들이 좀 아쉬워했었고요. 그쵸. 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기록이겠지만 네. 또 원성진 선수죠. 포스코 케미칼의 원성진 선수는 신진서의 연승을 꺾으면서 또 네. 팀의 승리까지 하면서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하루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는 인터리그 2라운드 5, 6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살짝 주춤한 정관장 천록과 수요일 경기로 자신감을 되찾은 한국 물가정보가 만났는데요.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 물가 정보의 기세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강동윤, 강승민, 한승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대1 승리를 거둬갔고 지금 강동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네. 강승민과 한승주 선수까지 지금 살아나면서 물가 정보팀이 중반을 가면서 팀 자체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6주차 마지막 날에는 수담리그 1위 원익과 고전하고 있는 보물섬 정예가 만났는데요. 이현욱 프로가 원익의 3대1 또는 4대0 완봉승까지도 이렇게 네. 점쳤는데 그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원익 팀이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이제 완봉승의 팀답게 이날도 사실 뭐 완봉승까지도 노려볼만 했었는데 네. 보물선전의 이제 린진엔 선수가 팀의 이제 승리를 거둬서 3대1 승리가 나왔고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만 팀의 주장이죠. 시아홍 선수를 잡은 이지현 선수의 승리가 결정적이었고요. 네. 이지현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부터 6연승 중입니다. 네. 개인 입장에선 최고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일지명자 중에서는 유일한 전승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희성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지현 선수를 처음에 일지명으로 택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 경기 결과가 참 성적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이지현 선수를 뽑은 것이 네. 대단한 선택이 됐고요. 네. 이성훈 감독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도 지금 행복한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현욱 프로가 뽑는 2주의 명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 경기를 저희가 뭐 안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신진서 선수의 대기록 36연승에서 연승 기록을 멈추게 만든 그 원성진과 신진서의 에이스 결정전이죠. 네. 바둑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던 그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현욱 프로와 함께하는 2주의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킥스팀과 포스코 케미칼의 에이스 결정전 신진서와 원성진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이날 37연승에 도전한 바둑이기도 했는데 자, 이 바둑 함께 보시죠. 지금 원성진 구단이 흑, 신진서 구단이 백인 상황입니다. 지금 바둑은 백을 잡은 신진서 구단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이 찝어간 수가 신진서 구단에게는 어떻게 보면 통안의 한 수가 됐습니다. 자, 이 수로는 여기를 가만히 늘어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했으면 중앙을 두텁게 연결을 해두었으면 여전히 백이 좀 우세한 바둑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곳을 찝어가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늘어주어서 요 교환이 백이 약간 득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신진서 구단의 욕심이었어요. 자, 여기서 원성진 구단의 이 단수 쳐서 반격한 수가 이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필연적으로 바꿔치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귀 쪽에 실리를 차지를 했지만 중앙의 흙을 틀어 막으면서 요 백 중앙 돌들이 끊어지면서 단번에 원성진 구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이 이쪽을 젖히더라도 한 점을 끊어서 구게 되면 단수를 쳐서 중앙을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점이 끊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실전에는 결국은 이쪽을 하나 끊어 놓지만 여기서 또 이쪽을 밀고 나가서 요 잡혀있던 돌들을 움직인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붙여가니까
이 또 손을 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곳에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진행이 됐는데 흙이 젖혀가면서 이곳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끊어간 수도 지금은 정수는 이쪽을 젖히고 여기 한 점을 끊고 잡는 것이 그래도 흙 백으로서는 이 수가 정수였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끊은 수가 또 실수입니다. 자, 이쪽을 중앙을 나갔지만은 여기서 하나 이렇게 늘어서 교환을 해두고 중앙을 계속해서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성진 구단이 이 귀쪽을 한 칸 뛰면서 이 백돌들을 못 살게 공격을 하는 것이 이바둑의 어떻게 보면 승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성진 구단 이곳에서의 수순이 굉장히 눈부신데요.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단수 쳐가니까 지금 중앙 백도 걸려있고요. 그리고 이쪽 백돌도 못 살아있는 형태. 지금은 완전히 흙이 승기를 잡은 모습입니다. 자, 중앙 쪽에 이렇게 삭감을 갔지만 나를자로 씌워가면서 봉쇄를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흙이 너무나도 두터운 형세, 집으로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필승지세의 형세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 원성진 구단이 이 빵 때림을 주면서 이렇게 중앙을 두텁게 한 것이 이바둑의 승착이 됐고요. 자, 이바둑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지만 원성진 구단이 여기서 잡은 우세를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팀의 귀중한 승리를 안겨줬고요. 신진서 구단의 37연승을 저지한 정말 많은 팬들이 기억할 만한 원성진 구단의 명국이었습니다. 이렇게 6주차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KB 이바둑리그 순위를 쭉 보시면 국내 10개 팀들의 지금 싸움이 만들어졌어요. 네. 대만팀과 일본 기온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리그가 12개 팀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마치 10개 팀이 순위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 라운드부터는 일본 기온과 대만 팀의 좀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 네. 그리고 신생팀 원익팀의 이 단독 선두 실주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네. 네, 이게 좀 계속 지켜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MVP를 노리는 재밌는 세레머니가 많이 나왔습니다. 승자 세레머니 모음집 주간 세레모아 보고 다음 주 예측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 이거 뭐 잘 나가는 김명훈 선수, 심재익 선수의 네. 2승했다. 이건 뭐죠? 뭘 뚫고 나가겠다는 건가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야, 이거는. 와우. 이지연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아, 요즘 뭐 행복합니다. 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잘 봤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영구 선수의, 네. 이게 뭐죠? 아마 이제 집에 있는 네. 아주 이쁜 딸이 있거든요. 아기가 토끼를 좋아하나 봐요. 맞습니다. 네. 딸에게 보내는 세레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7주차 경기 난가리그 4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규리그 첫날 경기 오더 먼저 보시죠. 4라운드 1경기입니다. 보물선 정예와 킥스팀이 만나게 됐고요. 네. 킥스팀은 사실 뭐 S결정전 그 전문팀이죠. 네. 이날도 저는 S결정전까지 가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요? 역시 신진서 선수가 네. 나와서 이번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만팀의 시아홍 선수와 신진서의 S결정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S결정전을 간다면 뭐 신진 선수가 물론 연승은 깨지긴 했지만 네. 킥스팀의 신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6주차의 예측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경 좀 썼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 경기 오더입니다. 상대 전적이 팽팽한데요. 과연 누가 앞서나갈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과 컴투스 타이젬이 만났습니다. 네. 오더만 놓고 보면은 컴투스 타이젬이 그 오더를 굉장히 잘 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에이스 결정전까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이스 결정전도 역시 원성진 선수, 완성준 선수가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의 원성진, 네. 신진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대 전적이 다 똑같을 수가 있죠? 네, 아주 팽팽한 네. 팽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은 난가리그 4라운드 3경기 오더입니다. 한국 물가정부는 현재 2연승 중이죠. 오더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이 전부 다 앞섰는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네. 오더를 한국 물가정보가 아주 기분 좋게 오더가 나왔고요.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정보팀이 좀 우세한 오더로 보이고 네. 저는 한국물가정보팀의 3대 1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팀은 일단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정규리그에서 사실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해요. 창단 첫 해부터 물가정보팀이 6연승을 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굉장히 강한 팀인데 네, 그때는 이제 셀트리온의 신진서가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네, 큰 차이고 네. 그리고 물가정보가 지난 라운드에 2승을 하면서 지금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물가정보팀의 승리를 좀 점쳐보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셀트리온의 김명훈 선수 네, 김명훈 선수가 지금 정규리그 첫 6연승에 도전하는 대국이거든요. 네. 지난 라운드에 또 에이스 결정전까지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김명훈 선수의 연승 행진도 같이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터리그 3라운드 1, 2경기 대진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컴투 스타이젠과 고려와연 그리고 셀트리온과 원익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컴투 스타이젠 고려와연 서로 역시 뭐 대진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상이 되지만 저는 고려와연 팀의 3대 1 승리를 점쳤고요. 네. 또 최정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최정 선수가 지금 KB리그 본인의 최다 연승의 기록에도 도전하는 대국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팀 분위기가 좀 좋은 고려와연 그리고 컴투스타이젠은 좀 지난 라운드에 좀 부진하면서 네. 약간은 지금 주춤한 상태거든요. 저는 고려와연 팀의 3대 1 승리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과 원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제가 가장 고민했던 네. 그 대진인데요. 사실 지금 팀 분위기는 두 팀 다 나쁘지 않아요. 네. 원익 팀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원익 팀의 사실 기세가 대단하긴 한데 저는 오더를 유심히 봤을 때 셀트리온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리라 예상이 들고 역시 에이스 결정전을 가게 되면 셀트리온인 김명훈 선수가 나올 텐데 원익 팀에 누가 나오더라도 저는 셀트리온의 김명훈 선수가 좀 더 우세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의 3대 2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번 주 이현우 프로의 예측은 얼마나 맞을지 한번 비교하면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초대석 나우 피플 시간입니다. 팀도 리그 1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 순위 2위의 리거인데요. 궁금한 것들이 저는 참 많습니다. 현재까지 승률 85.7%의 사나이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나우가 시작되고 나서 선수를 저희가 모신 거는 처음인데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원성진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런 거를 이제 금이환향이라고 하죠. 네. 네. 정말 화제의 인물. 네. 사실 여기 그 선수분은 처음이시거든요. 네, 네. 원성진 선수한테는 이거저거 궁금한 게 많은데 많죠. 일단 원성진 선수가 이제 송아지 삼총사로 이제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뭐 큰 활약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이제 올해 사실 조한승 구단 다음으로 네. 최연장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전성기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 좀 약간은 주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네. 좀 한국 나이로 지금 39. 제가 너무 팩폭을. 네. 네. 요즘 컨디션 이렇게 좋은 비결이 있을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이제 네. 저도 종종 듣죠? 저는 많이 들어요 요즘. 네. 그래요? 네, 저한테 궁금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앞에 붙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네. 저도 분명 맨 처음에 입단했을 때만 해도 최연소였는데 네. 이제는 약간 좀 최고참에 서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비결이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무뎌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애들 진짜 싫어. 너 성적 이렇게 잘 나왔는데 비결이 뭐야? 나 딱히 한 게 없어. 그렇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사실 원성진 선수의 네. 이제 이런 성적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게 네. 이제 굉장히 그 내조를 너무 잘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거기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방송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너무
막 관심을 가지면은 제가 좀 부담을 갖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좀 제가 또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적절한 관심을 주면서 저를 잘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스타일. 예,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밀고 땡기기, 네. 예, 그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사실 초반에는 그 경기 이야기를 해보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는데 팀은 2연패를 했습니다. 네. 첫 경기에서는 시즌 첫 승과 첫 패를 동시에 기록했는데 밤에 좀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때를 사실 돌이켜 보면요, 이게 제가 첫 판을 강동원 선수한테 이겼어요. 네.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에 또 만나서 졌는데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첫 에이스 결정전이기도 했고 다시 또 똑같은 선수랑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고지하면서 네. 사실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좀 첫 판에 이겼으니까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두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도 다 졌어요, 사실. 네. 지고 나서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집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이 판이 큰 거예요. 에이스 결정전. 그렇죠. 일단 팀의 상금도 두 배가 차이가 나고 네. 뭔가 이긴 거나 하도 기억이 안 나고 다음날 보니까 저도 다 진 사람만 그렇죠. 네, 진 그렇죠. 사람만 돼 있어서 다음날 점점 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1승 1패인데 그렇죠.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고 아니 근데 이제 원성진 구단 하면 또 신진서 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이제 셀트리온에서 신진서 구단과 함께 같은 한솥밥을 먹었 그렇죠. 한솥밥을 먹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한 네. 주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이제 원성진 선수가 이제 팀을 또 옮기고 원성진 구단의 주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어때요? 좀 어떻게 좀 든든한 신진서 구단이 있었을 때와 지금 내가 이제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일단 신진서 선수랑 2년 동안 같은 팀을 했는데요. 정말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좋은 면이 크긴 한데 제가 저도 된다는 마음이 정말 있고 너무 네. 편안하게 2년 동안 제가 했었고 네. 올해는 이제 신진서 선수랑 다른 팀도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주장을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도 좀 있었지만 제가 이제 못하면은 아무래도 팀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 커서 부담도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잘 하고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신진서 선수의 연승을 끊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렇죠. 이제 네. 그날 저도 그렇고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에서 바둑을 뒀어요. 네. 일단 뭐 신진서 선수는 하루에 세 판 그렇죠. 네, 일정을 소화했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에이스 결정전이 간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결과가 끝난 네, 걸 안다고 저희 팀이 사실 3-1로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3-1로 이긴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음 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끝났더니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4분 있다가 시작을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무심이라고 하나요? 우리로 딱 그런 상태로 들어갔었고 이제 그냥 완전 의식의 흐름을 맡겨서 그냥 뒀던 것 같아요. 이겼을 때도 기쁜 마음보다는 되게 그냥 힘들었어요, 사실. 좀 힘들고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었는데 이게 신선 선수한테 한번 이긴 게 큰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음날 막 톡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한 판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되게 큰 일을 했구나 그런 좀 다음날부터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에이스 결정전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올해 이제 처음 도입이 됐잖아요. 이제 선수로서 에이스 결정전을 이제 계속 이제 두고 있는데 어때요? 리그의 이 에이스 결정전 도입에 대해서 네. 처음에 이제 도입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느낌하고 막상 이제 리그가 시작이 되고 나서의 이 에이스 결정을 도보니까 네. 선수로서의 느낌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이게 그 두 판 연속 둔다는 게 그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이게 체력적으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있어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팬들이 좋아한다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팬들이 좋아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그 세레머니를 또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화제의 세레머니의 주인공이신데 기억하시나요? 어떤 세레머니를 하셨는지 여기서 잠깐 그때의 세레머니를 보여주신다면 화제가 됐었나요? 화제가 별로 안 됐죠.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그 세레머니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세레머니가 제가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딱 이렇게 딱 했었는데
최고참 선수다 보니까 이제 바둑리그에서 제가 좀 잘 해야지 후배 이제 기사들도 조금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나름 최고 용기 낸 게 그거였습니다. 용기를 해서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 네. 정말 용기 내서 이거 해주셨는데 후배들이 보고 많이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세레머니가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제가 세레머니를 흥행시킨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부터 원성희 선수의 좀 세레머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다음 가감한 좀. 아 저는 이제 제 역할을 다한 것 같고요. 네, 후배 선수들을 제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어요. 세레모니 잘 준비해서 해라. 네. 네. 아 독려 이렇게 네, 독려를 해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네. 사실 그 원성진 구단은 2020-2021 시즌에 KB 바둑리그에서 다승왕과 MVP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느낌은 좀 어떤지 이번 시즌의 목표와 각오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제가 목표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세우는 성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생각이고 그때 전승했을 때는 첫 판부터 굉장히 제가 운이 따랐었거든요. 바둑리그. 그러면서 제가 기세를 타서 그때 전승을 했었고 이게 운이 좀 없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네.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이 그때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좋은 기분이 듭니다. 뭐 원성희 선수의 올해 대활약을 저희가 계속 이제 응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오더가 나왔습니다. 오더 지금 누구랑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네. 주장이죠. 네. 컴퓨터타이즘의 안성준 구단하고 만나게 됐는데 상대 전적을 보니까 4승 4패더라고요. 네. 네, 아주 팽팽한데 어때요? 이번 주 오더 전체적인 뭐 그 팀 오더 또 그리고 안성준 구단하고 만나게 되셨는데 그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성준 구단과는 항상 굉장히 팽팽했던 기억이 네. 나고요. 계속 1승 1패씩 거의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저희 팀한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겼으면 좋겠고 팀 오더는 굉장히 좀 비슷하게 만만치 않게 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 결정전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안성준 선수에게 혹시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곧 만날 텐데. 이게 한마디 이런 그게 너무 자주 만나요. 저희가 자주 봐가지고 네. 이게 좀 말하기가 민망한데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일단 이번은 이기고 다음에는 또. 다음에도 내가 이기고.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또 좋은 승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워낙 중요하니까 좀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스포츠 선수가 바둑도 그렇지만 선수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힘을 낼 수 있는 팀의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는 바둑하고 승부하는 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많은 기사들이 그렇지만 저도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바둑이 많이 즐거워졌어요. 바둑하고 승부를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물론 아직도 지는 거는 너무 힘들지만 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있고 그냥 이런 과정 승부를 준비하고 승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즐겁게 준비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닐까. 네. 네. 역시 네. 즐기니까 또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성진 구단이 네.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밤에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성진 구단의 모습을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네. 늘 바둑을 두는 걸 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역시 이런 것이 또 성적의 하나의 비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팀의 주장으로서 분위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이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느끼는데 좀 재밌게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네. 좋게 끝까지 잘 하고 마지막에 시즌이 끝나더라도 좀 웃으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맏형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저희가 꼭꼭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KB리그 나우 승부 예측과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뵐 무엇이든 물어봐도 코너를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물어봐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바둑TV와 함께 KB 바둑리그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